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지리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자, 인생은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주는 오늘 시간 집중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부동산 유망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알짜 정보들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부자지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번호 02077-6356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 요청 시에는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정보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자지리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오늘 부자지리 1부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형준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에 또 한 번밖에 못 뵀잖아요. 그래서 또 시청자분들을 만나실 때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매물을 소개해주실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이제 부자지리에서 부동산 명당을 찾아가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제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영등포구 하면 서울의 이제 구도심에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 7가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또 각광받고 있는 영등포구에 대한 매물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물건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의 다세대 주택으로 위치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30제곱미터로 지역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전문가님, 먼저 입지적으로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영등포 7가 하면 바로 이제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 7가 하면 바로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5호선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영등포역 1호선과도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하철 노선을 다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7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교통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등포 하면 바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7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등포 7가는 이제 구도심의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7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업무타운 중심 바로 이제 광화문이나 시청, 여의도,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바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영등포 7가 하면 이제 새로운 생활의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7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영등포 시장이 바로 포진해 있고 또한 바로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등포 7가 하면 바로 인근에 학교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직장인이나 또한 신혼부부 이제 초등학생이 있는 학부모도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이고 바로 인근에 고등학교까지 접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초등학생, 학부모
것들도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 7가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또 뭐 이제 많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 7가하면 바로 이런 구도심에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다고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 7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호재를 알아봐야 할 텐데 주변 개발 호재들이 아주 핫한 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등포구 하면 바로 서울의 이제 3도심으로서 전체가 개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뭐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2030 플랜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영등포구 하면 바로 꿀뚝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문화 관광 예술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주거로 탈바꿈하는 지역이 또 영등포 7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서울의 3도심으로서 꾸준한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하면 바로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면 저평가된 중공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이제 중공업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의 중공업지가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성수동과 영등포 7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수동은 이미 이제 중공업지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영등포가 하면 서울의 마지막 남면 아주 저평가된 지역이 영등포 7가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중공업지 개발을 용적률 500% 상향 조정해서 개발한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공업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공업지 개발로 위하여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등포 하면 많은 이제 이런 많은 대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는 또 이제 이런 지하철역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 이제 7가 하면 바로 신안산선이 이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 지역인데요. 신안산선이 바로 완공되면 바로 지하철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영등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안산선이 또 이제 개통이 되면은 정말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워낙 뭐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주변 호재들도 많지만 또 새로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늘의 매물 핵심 포인트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 세 개 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는 문화, 관광, 예술 도시로 변모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강변 그리고 중공업지 개발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금융 업무지구 여의도의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살펴보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 본 물건 시세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영등포 7가 하면 바로 네. 이제 새롭게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 7가 다세주택 시세 분석해 보겠는데요. 영등포 7가 하면 바로 투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룸의 분양가는 총 이제 뭐 3억 4,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로 예상해 보시면 바로 이제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투자금 바로 4,5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까지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중동업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상 실투자가 뭐 4,500만 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요즘 너무 매물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과연 서울에 어디를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 분들이라면 귀가 솔깃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등포동, 영등포 7가 4세대주택의 시세 분석까지 마쳤는데요. 자세히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 방송 후에도 계속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번호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영준 전문가님의 매물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VCR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핵심 지역을 찾아다니는 이나은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사실 제가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인데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일단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더블 역세권인데다 또 신촌이나 홍대, 연남 등 핫플레이스 접근성도 뛰어난 곳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저와 이 합정동에 대해 알아보시죠. 서울 한강변 서북권의 중심이자 수도권 광역 환승 거점인 마포구 합정동. 합정동에 위치한 합정역은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면서 수많은 광역버스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양화대교와 월드컵대교, 그리고 강변동로 등 동서남북 편리한 도로망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동 하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여러 맛집과 SNS상에서 입소문을 탄 핫플레이스가 즐비하고, 합정역 바로 인근에는 대형 쇼핑몰이 두 개나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상권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공원 등 녹지 환경 또한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이외에도 여의도와 공덕, 또 상암 DMC 등 핵심 업무타운과 가까워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며, 홍대와 연남동, 그리고 신촌 등 서울의 명소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포구 합정동. 전문가님, 이 합정동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고르면 좋을지, 또 앞으로의 투자 전망도 궁금한데요. 스튜디오에서 상세한 분석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합정동에서 이나은이었습니다. 네,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제가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2호선과 6호선 합정역 역세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30제곱미터고요. 지역 시세는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입지 조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마포구 합정동 네. 하면 워낙 핫하잖아요. 사실 제가 끝나고 또 합정동에 볼 네. 일이 있어서 갈 네. 예정인데, 그만큼 또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지역인데 입지 여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마포구 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최고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왜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입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하면 바로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포구는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부동산 투자의 명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마포구 중에서도 바로 합정동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슈가 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는 이런 한강이라는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가격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서울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시면 가보면 바로 60년대 여의도 개발, 70년대 동구 이촌동 개발, 80년대 압구정동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포구 합정동은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포구 하면 이제 마포구 합정동 하면 이제 한강변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 환경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포구는 바로 서울의 중심, 이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포구는 바로 인근에 이제 상암동 업무타운이나 이제 합정동 공덕 오피스타운, 여기도 국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만큼 지리적인 입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미래 가치가 높고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포구는 바로 이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망원시장이나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생활의 인프라까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대형 이제 유명 대학교가 분포있기 때문에 대학가 수요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홍익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연세대학 이런 명문 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최근에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합정동 전략정비지구이나 유도정비지구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또한 교통의 중심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고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한강변이잖아요. 한강변을 끼고 있고 거기에 더블 역세권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합정. 그런데 또 호재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상암 DNC 여의도 용산 국제 업무지구 중 젊은이들의 또 업무타운이 옆에 밀집되어 있고 망원시장과 생활 인프라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살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만이 좀 아시는 그런 호재인지 아니면은 좀 넓게 알려져 있는 호재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마포구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발빠르게 개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업무타운 개발을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상암동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또 이 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요. 상암동 업무타운 미디어 개발로 인하여 많은 방송국들이 유입되면서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바로 인근에 공동 오피스타운이나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이제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 또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또 이 지역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강변 개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또 이 지역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은 이제 미래 가치가 높고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전략 정비 구역이나 유도 중립구역 개발로 인하여 최근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또한 많은 건설사들이 이렇게 재개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한강변에 남아있는 마지막 개발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남아있는 마지막 개발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놓쳐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한강변 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주변 지역을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덕 오피스타운과 상암 DMC 여의도 국제 업무타운을 끼고 있다. 두 번째로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 및 광역버스의 교통이 편리하다. 세 번째, 마포구 개발 및 한강 개발에 수혜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3040 에코 세대가 유입되면서 신거주지로도 각광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소문도 많이 났고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기 때문에 높은 가격 매물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합정동의 신축 다세대택 매매가 분석해보겠는데요. 총 매매가는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 정도 예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에는 약 한 3억 9,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해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1억 6,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으로 새롭게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고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1억 6,500만 원부터 또 시세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영주 전문가님의 두 번째 매물까지 살펴봤는데 오늘도 알찬 정보 꿀팁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보시면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02-0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각도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에 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매물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서 기세를 모아 자, 부자 되는 매물 정보 시간 부자질이 2부 함께 하겠는데요. 김대진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 어떤 가구로 어떤 매물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은 일단은 요즘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내수 이 부동산의 이제 거래량들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부분들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제가 또 뭐 다른 타 방송에서나 또는 제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9년도 송파일리오 시티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조정들이 왔었고, 그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가량, 이 지금 같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결국 다시, 그 다음 해, 봄 시장, 전세 시장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가격대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금액대를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의 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종부세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한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필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 대출 총량이라든지 또는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내년에 대출 총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되고 대출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다시 전세, 지금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눌려 있었던 수요가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세 시장이 또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한번 또 다시 재도약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내국인들은 지금 현재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한 발치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량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저는 중국인들, 내국인들이 지금 현재 멈춰 있을 때 중국인들 또는 미국 또는 캐나다 이런 라인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입지 좋고 사실 개발 호재 많은 곳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입지 좋고 개발 호재 많은 곳은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지역 강남에 그리고 또 서초, 강남 이 두 지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주셨고요. 오늘 매물 소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물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VCR로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김나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교대역 앞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 이곳 교대역은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교대역 역세권인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강남 도심권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재작년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 서부권으로의 진출입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에 강남권 노른자 땅으로 손꼽히며 서리풀 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옛 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초동을 찾는 고소득자 주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남 도심권과 가까우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까지 갖춘 이곳 서초구 서초동. 앞으로 가격 상승 호재까지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인지 대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주택으로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면적은 전용 약 28에서 29제곱미터로 지역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또 여건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매물의 특징 살펴봐야겠죠? 입지 여건부터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서초구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역세권 자리라는 거죠. 복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더블 역세권 말 그대로 이제 강남 쪽에서는 몇 안 되는 더블 역세권 자리이고 거기에다 이 복선 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트리플, 쿼드리플 되기가 쉬운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현재 9호선을 이어서 10호선이나 11호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렇게 강남 안에서도 또는 서초구 안에서도 이렇게 복선 노선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복선 전철이는 교대역입니다. 더블 역세권 2호선과 3호선을 가지고 있고 전용 면적은 29제곱, 29제곱 미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유형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세가 보여질 텐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들 위주로 좀 저희는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금액대가 이제 강남에랑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구는 동평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한 6억 원대 중반에서 후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대가 1억 원 정도 가량 지금 낮게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전세를 안고 일단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일단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신다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많게는 한 7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입지를 우선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거주 또는 뭐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뭐 직장인들 수요들 보실 테고 거기에다가 교통도 우선적으로 보실 테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임차인들 또는 이렇게 상당히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기 좋을 만한 그런 편리한 인프라 시설들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보실 테고 일단 무엇보다도 교통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동은 굉장히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도로망과 철도망을 다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위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터미널 라인들이 가깝게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이동성,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서초동 라인에서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옆으로 두고 보자면 네, 테헤란로의 일자리 타운과 의료 R&D 연구 산업 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남부 수환로 위쪽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의료 관광 산업 벨트인 9호선 라인의 보은사로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들이 또 상당히 선호할 만한 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단 한번 들어오면 보통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 보통 반경 1km 이내에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교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를 받기도 상당히 용이하기도 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법조타운이나 또는 대형 성모병원 등등의 초대형 병원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백화점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죠. 반포라인들까지 가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대형 백화점, 뭐, 몰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의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법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학군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등등의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상권 가깝죠. 아, 그리고 이 서리풀 공원이 이제 2019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정보사 부지의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살기 편한 그런 편리한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임차인들도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선호를 하시는데 이런 지역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뭐 큰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내놓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없어요. 이런 지역들은.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반포라인들을 올라가서 보시면 또는 서초동 라인들 위쪽 라인을 올라가 보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을 좀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또는 소형 주택들을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개발도 상당히 크게 지금 진행 예정인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정보사 부지의 개발이 또 서초구에 있는 또 굉장히 큰 메모드급 개발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공원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그쪽은 일단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지금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친환경 업무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 바이오, 금융 그리고 4차 산업에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몰려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부지 면적이 현대차 GBC센터보다도 넓은 부지 면적인 35만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의 초대형 규모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큰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득이 높은 4차 산업이 앞으로 이쪽으로 구성이 된다면 서초구 또한 마찬가지로 보다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초대로 라인들, 교대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이제 강남 네, 라인들이 보이실 텐데 교대역과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지역 위에 지능아파트 부지라든지 코오롱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등등이 앞으로 또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초고층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상향이 되면서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높이 뜰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의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쇼핑시설 등등을 담당하는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대폭으로 늘어난다는 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교대와 강남, 요 서초, 요 라인들의 아무래도 공급, 특히나 이제 임차인들이 좀 들어갈 만한 공급량들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공급량들이 많다, 적다? 네, 굉장히 적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요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초동에서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 이렇게 대상지가 지금 보여질 텐데 초고층 빌딩화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이 경부고속도로의 개발을 저는 특히나 집중적으로 저는 이 서초구의 어찌 보면은 미래 가치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큰 개발이에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런 저희 경제 채널 또는 부동산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동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개발, 삼성동 개발로 지금 그 주변의 가격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실거주로만 접근하셔야만 또 매매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투자 형태로서는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선매수하신 분들, 선점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앉아서 어떻게 보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웃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서초동에도 이런 개발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은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7.2km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의 이 한남IC에서부터 이 아래로 양재IC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서울 구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동탄까지도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구간은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을 정도로 앞으로 서울과의 이제 서울에서의 시작되는 그런 개발의 가시성은 상당히 얼마 남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근의 지역들은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개발들, 뭐 지하로 뭐 대중교통 그리고 또는 도로망들이 내려가는 부분들, 지상부에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기본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바뀌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분명히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위에 지금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망이 지하로 내려가고요.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된다면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시장에는 어떠한 바람이 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쪽 라인들의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로서는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 풍부한 임차 수요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알파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 특히나 일자리 타운이, 업무 타운이, 그리고 생활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맞닿을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안정적인 임대도 가능하고 내가 살아도 참 좋은 곳이다. 생활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어제 즐거운 부동산 강의에서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업을 따라가면 투자가 잘 된다라고 하셨는데 코오롱 부지 개발과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좀 현대 GBC의 그 신사업까지도 설치가 될 예정이고 가장 핫한 게 경부 고속도로 라인이 지하화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정보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시세가 높이 형성되어 있으면 좀 곤란한데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시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강남은 지금 현재 6억 원대 중후반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아보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에요. 면적은 맞지만 가격이 안 맞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서초구도 이렇게 많은 개발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6억 원이 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면적도 맞고 그리고 가격도 맞는 그런 6억 원대 미만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에서 4억 9천 좀 많게는 5억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5천에서 많게는 7천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증금 3천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월세는 약 130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세 분석까지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한 번쯤은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나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56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시는 김대진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방법인데요. 매주 화요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데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 407호에서 열리고요. 문의는 02-2077-6356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미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대진 전문가님의 첫 번째 매물 정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네, 서초동에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 역삼동이라고 하는데 빨리 보고 싶으시죠? 저희가 VCR 먼저 보고 바로 들어올게요.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남구 내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몰려있는 거리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많은 사무실과 대다수 직장인들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매와 임차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테헤란로가 지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동에서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2호선은 서울의 핵심 지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특히 높은 노선이죠. 그리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주변에 백화점, 쇼핑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대체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편리한 교통과 주거 인프라를 갖춘 도심 역세권 지역에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매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룸 오피스텔이고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26.58제곱미터고요. 지역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역삼동 1.5룸 오피스텔 입지 여건부터 매물에 대한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전문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역삼입니다. 이쪽 지역은 뭐 말 그대로 테헤란로가 가장 집중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테헤란로에 이어지는 가장 끝부분이 바로 이 강남의 가장 개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네, 삼성동 개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역삼동, 그나마 우리가 삼성동 라인을 제외하고 잠삼대청, 압구정동 라인들까지 포함했을 때 그곳을 제외하고서는 유일하게 어찌 본다면 논현동과 그리고 강남 역삼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삼동, 테헤란로의 중심에 있는 역삼동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3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1.5룸, 네, 저는 틈새시장이라고 얘기하는 1.5룸을 추천드립니다. 원룸은 좀 작고, 투룸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1.5룸은 비교적 시세가 아직은 투자하시기에도 아직은 금액대가 높지 않다라는 거. 4억 6천대에서부터 4억 7천대. 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억 원 초반 또는 3억 원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그 1.5룸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세 안고 일단적으로는 사 두시고 싶다면 한 6천 정도, 5, 6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자, 이 지역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1,800만 명의 일자리 종사자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32%가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일자리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 1등을 달리는 곳이 당연히 강남구이겠죠. 강남구 같은 경우 약 100만 명 정도 가량이 일자리 종사자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강남 라인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강남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소득이 높은데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보다는 이런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지 5만원, 10만원, 15만원을 더 내더라도 조금은 널찍한 곳을 좀 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룸보다는 1.5룸 수요가 더욱더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 거기에다가 공시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의 뭐 전국 1등을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공시가 상승률로 하여금 네, 부동산 가격, 토지의 가격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자, 강남 역삼동은 일단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도 사통팔달 너무나도 좋습니다. 위로는 9호선, 아래로는 2호선, 그리고 좌측으로 신분당선, 우측으로는 분당선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어찌 보면 강남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입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잠삼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바로 인근지가 역삼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직주 근접성, 네, 상권 좋고요. 서초대로 개발 가깝고요. 강남 논현동 신사 상권들 가깝고요. 의료 관광, 테헤란로, 남부수안로 등등의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바로 옆 동네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 자, 이 지역은 마스터플랜 사업 중에서 일단 잠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는데요. 축구장 면적이 약 11배 정도, 그리고 50층 규모의 약 총 3개 동이 구성되는 GBC센터, 그리고 잠실운동장의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숙박,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등이 다시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모드급 개발 호재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120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의 일자리 인구가 약 100만 명인데요. 이 하나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또는 일자리 인구가 120만 명 정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추가적으로 알파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 현대차 GB센터에 구성이 되면서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모두 포함돼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15개의 계열사뿐만 아니라 또 연결되어 있는 2차, 3차 벤더까지도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한 수치로 265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하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토지 가격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자,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나 좋은데 네, 신분당선 연장이 되고 GTX 들어오고 위례 신사선까지도 앞으로 강남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일단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원스톱 라이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큰 개발, 특히나 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삼에서 강남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일단 핫한 역삼동 안에 있고 거기에 개발 호재가 메모드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세 분석도 높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시세는 4억 6,500에서부터 4억 7,000대까지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면은 일단은 사두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앞으로 개발될 5년도 안 남았습니다. 자,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1억 2,3천 정도가 가능하시겠고 보증금 약 한 2,3천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는 120에서 130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알려주신 김대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자질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